섞어서 만든 두부고요. 가운데는 절인 연어 위에 와사비 크림을 올렸습니다. 재료 왼쪽은 불고기를 넣은 깻잎 쌈이고요. 드실 때는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스패츌러 이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익었어? 비슷한 것 같아. 안에는 새우와 쭈꾸미와 함께 짬뽕 습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올려져 있는 트러플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 근데 뭐지? 짬뽕 습 도와드릴게요. 어항처럼 연어 왼쪽에는 유자를 넣은 사케포, 아래쪽에 초록색은 봄나물 퓨레, 노란색은 패션우루츠 같이 준비해드렸고요. 드실 땐 다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년양을 입혀보겠습니다. 메인은 드신 후에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동치미로 맛을 낸 국수 준비해드렸고요. 네. 위쪽에 올려져 있는 고명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쪽에 국수 시럽, 파스텔라 이렇게 있고요. 배는 겉에가 코코넛 아이스크림, 안쪽에 망고솔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응. 응. 수고 없어.